6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5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 즉 법인 분할이 결국 가결됐다고 합니다. 노사의 격렬한 대립 속에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통과됐고, 이로써 현대중공업은 조선사업 컨트롤타워인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이렇게 두 개 회사로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보도를 접하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주총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노조의 극렬한 반발 속에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 상황이었죠. 현대중공업 사측이 주총장을 긴급히 옮겨 법인 분할 주주총회를 연 것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중대한 절차 위법인 주총, 이것은 원천무효라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고 없이 주총장을 옮기는 꼼수를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주들의 자유로운 참석조차 보장되지 못한 주주총회이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위법한 주주총회에서 통과된 안건 역시 유효하지 않다는 판례가 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물론 또 다른 판례를 보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소집권자가 주주총회 시간과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주총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고 그것이 인정이 돼 장소가 변경될 만한 것인지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또는 김용민 TV로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BS 1라디오 또는 김용민 라이브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잠깐 인터뷰, 헝가리 부다페스트 연결합니다. 오늘도 실종자 수색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과연 어제의 사고 원인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부다페스트 가이드 경력 13년인 앤드류 김 씨를 연결해서 야경 크루즈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2부 속 인터뷰에서는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 연결할 텐데요. 네, 현안이 많죠? 유성엽 원내대표의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다른 역사, 오늘 이야기는 일본의 극좌 테러 단체인 적군파 이야기입니다. 1972년 5월 30일 일본 적군파 조직원들이 테라비브 근교에 있는 로드 공항을 습격했는데요. 그 사건 이명태 역사 저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핫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합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여행업계에 따르면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침몰 사고로 인해서 유럽 주요 유람선 관광 일정에 대한 취소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참사는 물살이 빨라졌음에도 강을 운항하는 선박수가 많은 상황에서 여행사가 위험을 감수하고 유람선 일정을 강행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 질책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자,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기준을 보니까 말이죠. 패키지 상품의 일정이 바뀔 경우 그 금액을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사 입장에서는 선박 운항을 취소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행 일정을 강행했다는 데 대한 책임. 아, 피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에 나온 한동엽 여행 디렉터가 풀이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생각할 때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표준 여행약관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게 돼 있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애매한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위험하다고 볼 수도 있고, 근데 패키지 여행의 상품의 특성상 네.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것을 현지였던 상황으로 인해서 순간 바꾼다라는 것이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을 바꾸면 네네. 그 프로그램을 거기에 있는 개개인의 고객들에게 모두 납득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딱 한 그룹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와서 네네. 하나의 상품을 가지고 하나의 여행을 하는 셈이기 때문에 예, 온다고? 내가 여기 예. 또 언제 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합쳐지면 그러니까 이런 큰 문제가 있지 않으면 서로 다 이제 편안하게 가는 스케줄이 예. 돼버리는 거죠. 음흠. 그러다 보니 이때까지 문제가 없었으니까 네네. 하게 되는 것이고 플랜 B를 마련을 하려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만들어 놓은 여행 상품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였던 그런 것들을 조율하기가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파병 근무를 마치고 정박하던 중 끊어진 호출에 맞아서 순직한 고 최종근 하사. 그런데 고인이 된 최종근 하사를 모독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글이 말썽입니다. 워마드라고 극단적 여성 우월주의를 지향하는 커뮤니티인데요. 고인을 비하하는 뜻의 재기하다, 재기하다라는 표현은 어김없이 등장했고 이런 글도 있었어요. 사고 난 장면이 웃겨서 혼자 볼 수 없다. 키역, 키역, 키역. 웃음이 터졌다.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최종근 하사의 아버지 최근식 씨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한마디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이 잠겼어요. 왜냐니까 우리가 조물주가 만든 인간인데 어떻게 인간의 생명, 특히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고 그런 나라를 위해서 자기 대신 희생해 준 국군 장군들에 대하여 고마움과 안타까움과 그런 걸 표현하지는 못한망정 어떤 조롱이라든지 비난이라든지 장난을 담은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바라볼 때는 인간이기를 보게 한 것 같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인간이라고 하면은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에 내가 그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셨던 분들이 자기 가족, 자기 아들, 자기 딸, 자기 형제, 자매가 그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조롱과 놀림과 장난처럼의 대상으로 기화된다면 그분들 마음은 어떨까요? 김용민 라이브. 세계 34위인 중흥그룹이 헤럴드경제와 코리아 헤럴드를 인수했습니다. 건설업체인 중흥그룹이 밝힌 헤럴드 인수 배경은 미디어로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헤럴드 인수 이전에도 중흥그룹은 광주 지역 일간지인 남도일보를 사들인 바 있습니다. 건설업체에게 언론이 왜 필요할까? 그동안 기업이 언론사를 인수한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기업 중에서도 유독 건설사가 많았어요. 자, 그 사례를 소개하면서 왜 건설사들이 언론사에 눈독 들이는지 MBC 라디오 시민보의 시선 집중에서 그 내용을 다뤘습니다. 들어보시죠. 건설사들 특히 언론사를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이거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갈까요? 아마 청취자분들이 많이 놀라실 것 같은데 중흥건설이요. 헤럴드경제 이번에 인수했죠. 근데 코리아 헤럴드도 갖고 있고요. 광주의 일간지 남도일보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영그룹이요. 한라일보 제주에 그리고 인천일보 갖고 있고요. TV조선 지분도 있어요. 태영건설은 SBS
뿐만 아니라 강원민방, 지원, 그리고 부산 경남방송 KNN 갖고 있고요. 호반건설이 KBC, 광주의 지역 민방이죠. 갖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언론사들을 좋아하는군요. 예. 네.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네. 건설사는 이제 각종 인허가와 관련해서 수많은 맞아요. 그 네트워킹이 중심적으로 예. 배후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이슈가 될 만한 건 항상 언론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사화를 하려고 예. 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프다. 건설사들이 예.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럼 그렇게 골치 아픈 거를 미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 언론사를 소유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사주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자꾸 귀찮게 하니까 아예 사버리자. 김용민 라이브. 앞으로 청룡봉사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1계급 특진시키는 일은 없어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청룡봉사상, 교정대상, 명예로운 제복상 등 정부와 민간이 공동 주관하거나 민간기관이 단독으로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의 특별 승진, 승진 가점 등 인사상의 특전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조선일보가 제정한 청룡봉사상에 사건이 나던 해 장자연 수사팀 경찰이 수상했습니다. 거칠게 해석하자면 조선일보 오너 일가를 수사 때 봐주어서 1계급 특진이 보장된 조선일보 청룡봉사상을 수상받았다, 수여받았다 이런 의혹이 가능합니다. 청룡봉사상의 경우 경찰청과 조선일보 공동주관으로 지난 1967년부터 지금까지 248명이 상을 받았고요. 이 가운데 200여 명이 특별 승진했습니다. 혜택을 입은 이 중에는 고문경관 이근안도 있었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표입니다. 민간기관과 정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거나 민간기관이 단독으로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특별 승진, 승진 시 가산점 부여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전면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6월 중으로 공무원 인사관계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특별 승진 기준이나 절차를 사전에 공지하고 엄격한 공적 심사 등을 통해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조직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 우대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한미 정상 사이의 통화 내용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가 유출 당사자 외교관에게 최고 수위의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외교관은 처분이 과하다며 인사혁신처 공무원 소청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계획인데요.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며 강효상 의원을 거들었습니다. 김학용 의원이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그리고 강효상 의원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효상 의원님이 한 행위 자체가 잘했고 잘못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고 네. 강효상 의원이 한 발언 자체는 기밀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어떤 그 소위 제재나 징벌의 대상에는 현실적으로 되기가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교통위반이야라고 딱 정해져 있는데 아, 이 정도 교통위반은 해도 되지라고 말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거기 근데 이제 그게 기밀딱지가 붙어 있는데 그게 이제 아니, 네.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그 외교관이 줄 때는 정확한 팩트 3급 비밀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얘기는 과정에서 이제 그게 흘러나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다툼의 여지가 있고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집권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소속의 대통령이 다른 정상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중에 일부를 빼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기자회견을 막 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이 유포되거나 네. 또 통화 내용이 발설되는 것 자체가 적절하다 그런 내용은 제가 아닙니다. 2AM의 웃어줄 수 없어서 미안하다 듣겠습니다. 장난스런 너의 말도 받아줄 수가 없어 사랑하냐는 그 말도 이제 묻지 말아줘 넌 믿을 수 없어
하지만 나 헤어지려 해. 오, 힘들 때면 안아주던 아플 때도 감싸주던 그랬던 내가 그랬던 내가 너와 더 이상 웃어줄 수가 없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우리 그만 헤어지자 웃어줄 수가 없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우리 그만 헤어지자 네. 정민호님, 앞으로 청룡봉사상은 국민들에게 부역자상으로 기억될 겁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근한 씨가 상을 받았네요. 또 장자연 수사팀이 받았다고 하니 더 기야말 노르시고요. 어떻게 이 민간 신문사가 이 사람한테 상 주자 했을 때 정부가 상을 주는지 그 참 납득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동안. 네. 박현주님, 선곡 센스 좋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도 선곡 좋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조인영 님도요. 예. 강효상 의원에게 불러주고 싶은 노래, K윌의 노래, 이러지 마, 제발. 이것도 언젠가 한번 들려달라고. 알겠습니다. 최경성 님. 그렇다면은 노회찬 의원 삼성 X파일 공개를 했는데 그분은 왜 의원직을 상실시켰나?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잠시 후에 한국 또 헝가리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기자회견이 시작되면은 바로 KBS 1TV와 동시방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볼까요? 박경은 씨. 네, 금요일답게 고속도로는 일찍부터 퇴근길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 구리 쪽으로 서하남에서 토평까지 14km 구간 답답하고요. 일산 판교 쪽으로는 일산 부근 추돌 사고 때문에 1차로가 막혀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후로 노우지에서 송내 부근 또 하계에서 청계터널 쪽으로 밀리고요. 반대 판교 일산 쪽으로 판교에서 청계터널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수리터널에서는 승합차 추돌 사고 때문에 지금 1차로와 3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3번 1 대로 4km 구간 사고 여파 더해집니다. 이후로도 시흥에서 중동 부근 또 노우지에서 김포요금소 쪽으로 속도 늦춥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진천 부근 작업 때문에 정체 길이가 길어져 있습니다. 증평에서 진천까지 12km 구간 답답하고요. 이후로 남이천 부근과 중부 3터널에서 중부 1터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천안 부근인데요. 갓길에 고장난 버스 처리하고 있고요. 또 서울 쪽으로 이후로 기흥 동탄에서 수원, 서울 요금소에서 판교 부근, 또 달래내서 반포 쪽으로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잠깐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부다페스트에서 가이드를 하고 계신 분인데요. 지금은 다른 곳에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자, 경력이 13년 되신 분 앤드류 김 씨를 지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한 야경 크루즈 운영 실태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계신 분인데요. 자, 앤드류 김 선생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부다페스트 투어를 13년. 예, 예. 부다페스트 투어를 13년째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네네. 지금도 가이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자, 그래요. 네. 그 이번 유람선 사고를 두고 많은 추측과 또 많은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것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강물 수위도 높아졌고 비가 오는 상황에서 네. 야경 크루즈를 강행했어야 했나 하는 목소리인데요. 정말 선박 운행을 무리하게 강행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여기 생활하면서 네. 그런 느낌은 그 강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 그게 그냥 관례대로 진행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관례대로. 예. 저도 이제 그 패키지 유람선을 많이 해봤는데. 네네. 그 이쪽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런 거고요. 네. 제가 자세한 상황 모르지만 제가 여기에서 야경 투어하고 있는 패키지 팀에게다가 배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알고 있거든요. 예예예. 예, 예. 그 시스템을 보면 그 배를 가지고 있는 분이 배를 뭐 10개씩 또 다른 회사에서 뭐 한 5개, 10개 이렇게 배를 가지고 있어요. 아, 예예. 예. 그러면은 배를 공급하는 사람이 한국 패키지가 오면 이제 순서대로 배를 공급을 합니다. 예. 제가 뉴스를 봤는데 그 이 배 하나를 가지고 여행사가 계약해서 그걸 계속 뭐 굴린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네. 아닐 거예요. 아, 예. 제가 이 시스템을 알고 보면 네. 왜냐면 그것만 딱 기다렸다가 한국 회사 오면 줄 수가 없죠. 왜냐면 계속 굴려야 되니까 배를. 예, 예, 그럼 예. 이제 배를 굴리는데 남아 있는 순서대로 이제 보내는 거겠죠. 항상 그렇게 해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사고가 일어난 다뉴브강의 지형적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 나라를 관통하는 강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강은 그렇게 네네. 폭이 넓지 않아 가지고 좁은데 이 좁은 네. 강에 배가 너무 많이 다녔다 이런 증언도 나옵니다.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다페스트 이 다뉴브강이요. 네.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예. 다뉴브강이 유럽에서는 작은 강이 아니에요. 유럽에서 가장 긴 강이면서 9개 나라를 지나가고 4개 수도를 지나가는 강인데 예. 굉장히 넓은 강인데도 불구하고 좀 좁게 느껴지는 것은 그 야경을 볼 수 있는 중심부가 중심부에 배들이 많이 집중돼 있어요. 예예예. 예, 예. 집중돼 있고 3년 전부터 부다페스트가 전 세계에서 여행이 떴습니다. 아 여행이 뜨면서. 이제 배들이 부족한 거죠. 관광 수요가 많아져서. 네, 수요가 많아지면서 이제 부족했는데 그 배를 제가 이렇게 그 사고가 난 지역에서 조금 먼 곳을 가면 배를 만들고 수리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 보면 계속 예. 배를 만들고 수리하는데 이번에 배도 오래된 거 보면 오래된 배들을 이제 못 쓰는 것들을 사다가 수리해서 아. 배를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그냥 공급을 많이 하는데 제가 가끔 그 저도 지금 야경 투어를 하거든요. 예예예. 예, 예. 그곳 사고 현장도 차량 투어예요. 사고 현장에서도 예예 예. 사고 현장에서도 네. 투어를 하셨습니까? 아 거기서는 아니고요. 네네네. 그쪽에는 우리가 야경 투어 안 가요. 우리가 야경 투어 가는 것은 배로 할 수 없는 그 언덕 위로 올라가서 네네. 언덕에서 최고의 야경을 보거든요. 예, 예, 저도 예. 이제 벤츠 차량으로 네. 9인승으로 이제 서비스를 하는데 언덕에 쭉 올라가는데 네. 딱 야경이 켜지는 순간에 그 다뉴브강을 딱 바라봤는데 네. 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예, 한 3년 전만 해도요. 딱 야경이 켜질 때 되면 배가 한 3개 정도 이렇게 가는데 요즘은 전 세계가 부다페스트 그 야경이 아름답다는 것이 뜨면서 배가 엄청 많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좀 걱정이 됐고 또 예. 한 가지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 세계의 그 강 크루즈 배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네. 큰 배들 있잖아요. 네. 그 크루즈 배들이 어마어마하게 밀려오는 거예요. 요즘. 아하. 그 배들이 그 다뉴브 중심도 핵심 있는 곳에서 정박을 하는 거예요. 이나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런 배들은 아웃사이드로 가가지고 정박을 하는 곳을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중심가에 와서 그 애들이 서버리니까 그 애들 한번 움직일 때 이거 부딪히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네. 그 배들이 우리는 그런 예. 그 단외부 그 크루즈 투어하고요. 우리는 네. 그냥 구인승으로 밴으로 해가지고 벤치로 해가지고 3시간 차량 투어하면서 언덕 위에 올라가가지고 사진도 찍어주고 그리고 끝나면 여성들이나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가 그 숙소로 다 그 모셔드려요. 네. 때문에 예, 예.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선박 정비가 부실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 강에 너무 많은 배들이 몰리는 바람에 또 이렇게 대피할 네. 수 있는 혹은 뭐 이런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잘 안 됐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것이 가장 첫 번째 문제라고 봐요. 네. 갑자기 수위가 많아지니까 배들이 엄청 많아진 거죠. 강물 수위가 5m나 높아진 상태였다고 하는데 갑자기 강물이 불어난 겁니까? 강물이 굉장히 수위가 높아졌죠. 한 일주일 됐습니다. 아. 갑자기 이 헝가리 비가 많이 와서 그렇게 된 거 아니고요. 네네. 헝가리는 비가 얼마 안 왔어요. 거의 비가 얼마 안 왔고요. 네. 주로 어디서 들어온 거냐면 저쪽 그 독일에서 발원해가지고 아, 이 강이 예예예.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에서 헝가리 들어오거든요. 예예예. 그 독일 그쪽에서부터 물들이 모이고 모이고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하루를 내려갈수록 계속 불거든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그게 한 일주일 됐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날 당일은 내가 잘 왔는데 네. 제가 언덕 위에 올라가서 야경 구경하면서 이렇게 딱 봤는데 그 올라가기 이전에 네. 7시 정도에 예. 폭우가 한번 쏟아졌어요. 오. 그 이후에는 그렇게 비가 많이 안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야경 투어할 때 비가 촉촉이 왔거든요. 그래서 네. 야경 투어를 했거든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왜 구명조끼를 입으라고 하지 않았나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 배에서 말이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구명조끼 얘기도 제가 이제 신문 보고 좀 이렇게 알게 되는데요. 네. 근데 그 구명조끼라는 말만 들으면 이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네. 제가 유럽을 다니면서 바닷가 해안 유람선이나 네. 유럽 뭐 프랑스 어디 강 유람선이나 네. 비행기를 탔을 때 네. 구명조끼를 입는 곳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위험이 생겼을 때 구명조끼를 나눠주죠. 네. 그러니까 탑승할 때 구명조끼를 입는 데는 비행기도 없고 유람선도 없고 어디도 없어요. 그걸 네. 일단 알아야 되고 예. 그다음에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과연 그 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구명조끼를 입힐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구비되어 있느냐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지 네. 구명조끼를 입혀서 야경 투어거나 비행기를 탄 나라는 없다는 거죠. 네. 그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진을 딱 그 헝가리 TV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네. 뒤에서 유람선이 밀면서 딱 7초 만에 이게 침몰됐다 그러더라고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명조끼가 구비가 됐을지라도 네. 구명조끼 입을 만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구명조끼 가지고 말가불가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건 이제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헝가리 이제 미래 어떤 그 유람선 안전을 위해서 구비하는 거, 유혹하는 네. 거 이런 문제는 앞으로 다뤄야 될 문제겠지만 네네. 지금 상황은 구명조끼를 안 나눠주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어찌됐든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고요. 아직 실종자들 많은 분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부다페스트 여행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떤 점이 개선돼야 할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는 거는 일단 예, 부다페스트 같으면서 대형 선박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네. 배들은 야경 투어하는 그 코스에다가 세우면 안 되고 외곽으로 선박 장소 그 선착장을 만들어서 예, 예. 그쪽에서 정박하도록 해서 야경을 볼 수 있는 야경 투어하는 코스에는 예. 이제 그 야경 투어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네, 네. 그다음에 뭐 시간제로 쿼터제로 해가지고. 시간제로 배가 뭐 한 10대만 움직인다라든가 아. 뭐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든지 예, 예. 뭐 그런 것이 좀 필요하겠죠. 그런데 네. 문제가 뭐냐면 야경이 나오는 시간이 예. 그 정해져 있어요. 지금은 8시 반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때 네. 집중해서 배가 움직이기 때문에 예. 그걸 어떻게 컨트롤하는가. 또 야경
투하하는 그런 배 수량도 뭐 조절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 그 택시 같은 경우도 너무 많아지면 조절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글쎄 말입니다. 그런 배 수량을 조정을 한다든가. 어떻게 뭐 여기는 면허제가 아닌 모양이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막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제가. 아, 그냥 뭐 사업자가 사업을 네. 하고 싶다 그러면 뭐 무분별하게 네. 제한 없이 그렇죠. 배를 운용할 수 있다. 예. 네, 물결이 굉장히 빨라요. 다뉴브 강이. 네네. 빠르기 때문에 이제 오고 갈 때 피해로 피해낸다 해도 저쪽 한 2, 30m부터 커브를 해서 피하지 않으면 피하면서도 이렇게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그런 어려움이 있죠. 예예. 예. 알겠습니다. 아, 뭐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훨씬 더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세밀하게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앤드류 김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헝가리. 감사합니다. 네, 부다페스트에서 가이드 활동하고 있는 앤드류 김 씨였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 용입니다. 석석 불러볼까요? 석석. 네, 석석 오창석입니다. 오늘은 어디 나가 있습니까? 네, 저는 오늘 핫뜨거운 인물을 만나러 나와 있습니다. 아니, 핫뜨거운 인물 누굽니까? 네, 주인공은 지금 실시간 인기 검색어에 이름을 올린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 의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말 때문에 엄청난 논란이 되고 아니, 있습니다. 아니, 무슨 말을 했기에 그렇습니까? 바로 이 말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낫다. 아, 말씀드리는 순간 전화가 한 통 들어오고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아, 여보세요? 기래, 석석, 나 김정은입니다. 아, 뉴스 들으셨어요? 혹시 네. 하실 말씀이라도 있습니까? 내가 문재인 대통령보다 낫다는 소식이 내 책상 위에 올라와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내가 문 대통령보다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간다는 사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가 풍차가 더 낫다. 몸이 더 낫다. 에, 미세 뉴스 보세. 오늘의 뉴스는 논란의 발언을 한 정용기는 누구? 시사평론가 김수민 씨, 오창석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 의장. 네. 예. 어이구,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이게 뭐 고무찬양 행위 아닙니까? 네, 발언 맥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오늘 천안 우정공무원 연수원에서 자유한국당 제4차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연석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 의장이 한 발언인데 이제 얼마 전에 뭐 김정은 정권에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뭐 혁명화 조치했고 김혁철 국무위원을 처형했다 이런 설이 또 오늘 아침에도 보도가 됐는데 조선일보 보도 예, 일간지 네. 통해서 보도가 됐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지도자로서 더 나은 면도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유는 신상 필벌이 김정은 위원장이 확실하다. 아. 문재인 대통령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예, 이런 표현을 쓴 것이죠. 신상필벌. 그럼 도대체 누구한테 벌을 줘야 하고 누구한테 상을 줘야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외교부 논란에 관련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네네. 서훈 국정원장 또 뭐 정의용 안보실장 등등에 대해서 뭐 사퇴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한다고 하는 것이 예. 김정은 위원장하고 네. 비교를 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당시 장례는 좀 묘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올쏘라면서 네. 환호가 터져 나오기도 했는데 근데 이 발언이 끝날 무렵부터는 몇몇 의원들 사이에서 큰일 났네 라고 하는 네, 이런 비슷한 반응이 또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어느 정도 분석이 되는 사람들이라면 아 이거 크게 문제가 되겠다. 라는 것을 직감을 한 것이죠. 이달 초에 말이죠. 정용기 정책위 의장이 자유한국당 해산 정원 한 180만 했잖아요. 네. 북한의 지령을 받은 세력이 진행했다. 또 이런 말로 해가지고 당시에 논란을 부르기도 했는데. 네. 이게 사려가 깊지 못한 건지 아니면 뭐 진심을 담아서 한 이야기인지.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역시 그 내로남불 정치인은 늘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예전에 국보법을 두고 유시민 작가와 그 보수 상대 패널이 이제 토론할 때 네.
광화문 광장에서 김정은 만세라고 외쳐도 우리 국민 그 어떤 사람도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네. 했고 보수 패널은 흔들리는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국법법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예. 그리고 그런 발언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그 발언을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네. 뭐라고 얘기를 하실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상당히 이례적인 게 보통 정책위의장 캐릭터들은 네. 말을 거칠게 하지는 않습니다. 네. 정교하고 계산적으로 하거든요. 예, 예. 정용기 의장 같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게 지난번에 선거법 패스트트랙 논란 때도 선거제 개혁 개편안을 두고 좌파 독재로 가는 그런 방안이다라는 네. 식으로 또 얘기를 했었어요. 당 대표는 아무래도 상징성도 있고 대표성도 있다 보니까 네. 사실 좀 말을 세게 하는 편인데요. 대변인이라든지. 그렇죠. 근데 네.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내 전략을 짜야 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정책위 의장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모두가 너도 나도 선명성 드러내기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이게 북한으로 치면 전부 조선중앙TV 아나운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김혁철 처형, 김영철 노역, 그리고 김여정 근신살. 네. 이거 사실이에요? 일단은 청와대가 여기에 대해서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해당 네. 관계자가 질문을 받고 대답을 했는데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없다. 네. 섣부른 판단이나 언급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런 분위기는 일본 정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내용에 정반대되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식의 그런 정보도 있다고 하니까 예. 아직까지 이게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보도를 한 언론도 주목됩니다. 조선일보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세기의 특종을 한 건데 네. 사실이 아니라면 정말 이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왜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동물 비유. 어? 어떤 비유요? 그 거짓말 잘하는. 거짓말 잘하는 동물이요? 네. 김용민? 아, 김용민과 같은 기사를 썼다. 예. 아니 나는 거짓말은 안 합니다. 예. 그래요. 지금도 거짓말했어요.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 그 있잖아요. 네. 왜 늑대인가? 늑대? 뭐 아니 지난번 거짓말 하니까 양치기 소년 말씀 양치기 소년 아, 양치기 소년 양치기 소년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제가 요즘에 네. 오창석 씨도 마찬가지인데 40 넘은 사람들하고 네. 대화를 하면서 뭘 기억을 못해서 말하는데 그 뭐였지 누구였지 이러면서 심지어 양치기 소년을 네. 동물에 비유했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어, 인간도 동물이니까 예, 예. 어, 틀린 말은 인간도 아닌데 인간도 동물입니다. 김용민 동물이라면서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지난번에 조선일보가 네. 말이죠. 2013년이었을 겁니다. 네. 현송월, 현송월 네. 총살됐다고 네. 아. 보도했고 기사를 그게 사실 현송월이 나타난 이후에도 그 기사를 내리지 않았어요. 아, 내리면 또 더 부끄러운 일이죠. 아니, 이제 사람이 살아 있는 게 확인이 네. 됐으면은 내려야지. 아니, 수년이 지나버렸는데 네. 뭐 내린다고 해서 덮일 것도 아니고 사과를 해야 될 일이죠. 예. 내리기보다는 사과는 그냥 뭐 정정도 네. 하지 않아 가지고. 그래 이거 진짜 네. 뭐 조선일보로서는 굉장히 오늘 일면 거의 머리 기사로 냈는데 네. 예,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굉장히 곤란하겠어요. 예예. 예. 그래요. 아하. 근데 곤란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보도를 과감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사자들은 북한 사람들이고 북한 사람들이 무슨 언론 중재위원회를 한다거나 이런 네. 일이 없는 거니까. 허위사실 유포에 네. 의한 명예훼손. 아니 근데 진짜. 그 북한 관련한 기사는 묻지마식 저널리즘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 관련 기사라도. 네. 그 뭐 전혀 뭐 들리지 않는 소식을 지어내서 기사로 썼다고 보지는 않고요. 어디선가 흘러나온 것을 받아서 썼을 텐데 분명히 상반된 여러 정보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교차 검증이 과연 있었는지 그 부분이 중요하죠. 교차 검증이 거의 불가능한 북한 사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섣부르게 일면 머리 기사로 아니 제가 교차 검증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불가능하다고. 아, 북한은 그렇잖아요. 어떻게 교차 검증이 가능합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설과 설들이 말이 안 맞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라도 좀 검증을 해봐야 될 텐데 예, 예. 너무 섣부른 보도는 아니었나 싶네요. 전에 그 김홍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이 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사실 북한 사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절대 무오류, 절대 무오류의 존재인데 아니 가서 사실 망신을 당한 게 맞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협상을 어떻게 했기에 최고 지도자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망신스럽게 만들었느냐. 북한 내부에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또 대북
소식통을 통해서 들은 거긴 한데, 근데 뭐 그런 불만 기류 또 징계 기류 그것과 김혁철 처형, 김영철 노역, 김여정 근신. 네. 그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단지 일단 확인되는 것은 이들의 모습이 최근에 잘 보이지 않았죠. 거기까지 확인되는 거라서. 네. 그 뭐 막 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조금 눈에 비치지 않으면 이제 괴소문이 횡행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 그 리설주가 보이지 않을 때 네. 또 이상한 괴소문이 돌았었어요. 네. 뭐 참 입에 담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출산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발 북한 전문가들이 너무 오바해서 예. 거기도 인간이 사는 곳이다. 예. 좀 그런 식으로 접근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정장을 입고 단체 사진 찍고 했단 말이죠. 네. 신년 기자회견. 그러니까 정상 국가로의 이행 과정에 있는데 설마 과거와 같은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라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납치되지는 않습니다. 아, 이 총살 이거는 뭐 과거와 다르지 않는 그런 북한이구나 이런 인상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 저는 이제 한 가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타진해봐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게 혹시 북한에서 흘린 역정보일 수도 있다. 아, 그런 네, 남한의 저널리즘 행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역이용하는. 오. 그래서 이제 이런 서로 흘렸을 때 사실은 쉽사리 많은 사람들이 믿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북한이 혹시 외교 노선을 꺾는 건 아닐까라는 신호는 될 수 있거든요. 그걸 노리고 혹시 흘린 건 아닌가. 그 말이 좀 어려운데 네.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도를 보면 지금까지 어떤 비핵화 대화에서 결정적 역할을 해왔던 사람들이 숙청됐다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북한이 강경 노선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아. 예, 근데 이제 숙청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떠나서 네. 돌아갈 수 있다라는 신호를 북한 측에서 주고 싶어 할 수는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오히려 조선일보가 이걸 보도했기 때문에 네. 이런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예. 이거를 뭐 실어줄 수 있는 신문이 조선일보 말고는 사실 그렇죠. 없긴 해요. 네. 그 영화 신세계 보면은 예. 최민식 씨가 이제 형사인데 네. 감옥에 면회를 가가지고 예. 그 조폭 중에 한 명인 그 누가 연기를 했죠? 갑자기 성함이 기억이 안 나요. 박성웅. 네, 박성웅 씨가 연기하는 그 역할을 한 그 조폭한테 가서 40대 40이 40이 목전에 있어요. 40이 목전에 있어요. 2년 뒤면 말이라서. 그래가지고 이제 최민식이 약간 이렇게 이간계를 펴는데 박성웅이 그래 내가 칼춤 한번 쳐주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네. 칼춤 한번 쳐줄 수 있는 기사로 춤을 쳐줄 수 있는 쪽으로 흘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유 조선일보 이거 사실로 드러나면 세계의 특종이지만 이건 네. 이 사실로 드러나지 않고 김영철 또는 김혁철이 조선중앙TV에 나온다면은 이건 뭐 진짜 완전히 망신사를 뽑는 건데요. 한번 좀 귀추를 우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람선 침몰 사건의 원인. 뒤에서 오던 대형 크루즈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그 크루즈 바이킹 식인호의 항적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사고 당시에 6.7노트 그러니까 시속 12.4km 정도로 항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보통 이 배가 이제 135m 대형 선박이고 최고 속도 8.4노트 평균 7.2노트라서 6.7노트면은 그렇게 빨리 몰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문제는 네. 이때는 비가 많이 내려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이제 유속이 빨라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네. 속도였기 때문에 적절한 속도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네네. 어쨌든 이 시기노 선장 우크라이나 출신의 이 선장은 체포영장을 신청당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잠시 후에 이제 부다페스트에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페테르 시아트로 헝가리 외교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 예정인데요. 유람선 사고와 관련한 그 정확한 이 정보가 나올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유, 참 여행 계획 세우고 가실 때만 해도 마음이 많이 네. 들떠 있으셨을 텐데. 아이고 이 지금 이 사고 입은 가족들 얼마나 어처구니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 기자회견은 저희가 시작되는 대로 KBS 1TV와 동시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빈 평론가 준비한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오창석 평론가께서.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아, 오창석 평론가 나이가 좀 드시면 예. 이제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기도 하지만 아예 뒤바뀌어가지고 예. 생각이. 미안합니다, 오창석 씨. 네. 김수민 씨 전해주시죠. 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와 관련해서 지금 한 헝가리 외교장관의 기자회견이 이제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펠케넴 시아토 피에타 미니스터 우라토 히타르차 맥베세이드. 그 외교장관 분이 우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선 모두들 디스타타 코선토모노 카테샤 디스타타 코선튜크 안녕하십니까? 오레아 그린미스타렛 한국 외교 장관 아트라보니안 코라 환영합니다. 저렴은가 속도 기파야즈니아 그린미스타렛 보통 기쁨으로 반겨줄 상황인데 하지만 이 방문은 슬프게도 그렇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방문은 슬프게도 반갑게 반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헝가리 시민들 모두를 대표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한국 대한민국의 모든 사죄라며 희생자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실종자들 magyarok családjait is. 헝가리 승무원들도 szeretném világossá tenni, mint ahogyanazt megtettem miniszterasszonynak a délelőtt folyamán, hogy a magyar hatóságok minden tőlük telhetőt, 헝가리에서 is többet megtesznek, a mentési munkálatok sikere, 구조 작업을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a terror elhárítási központ koordinációs központjában terrorcenter-에서 Margit megelőzően a rendőrség, a katasztrófa védelem és a Jenan Techo 특수부대와 경찰들과 구조원들이 모두 사고 현장에 갔으며 외교 장관님을 우리가 함께 그 사고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슬프게도 지금 저희도 같은 마음이며 Franciaországból hazatérő magyar gyermekek egy olasz autópályán Veronához közel szenvedtek balesetet, és akkor a gyermekek érintettsége miatt kifejezetten súlyos traumát okozott a számunkra. Nagyjából hasonló érzésekről és traumáról számolt be a miniszterasszony a koreai nemzet részéről ebben a helyzetben. Szeretném őket tájékoztatni arról, mint hogy tájékoztatni a katasztrófa védelem, Jenan-techo, mentőszolgálat, a terror elhárítási központ, a magyar terrorcenter, az országos pénzügyi főigazgatóság, a polgárőrség, és a Pest-megyei kutató mentőszolgálat több száz emberrel vett részt és vett a mentési és rendelési állatokban. Engedjék meg, hogy köszönetet mondjak a mentési és kutatási munkálatok valamennyi résztvevőjének, 현재까지 수색하고 계신 모두에게 azoknak a civileknek és azoknak a hajósoknak, akik közre működtek 7 ember élet megmentésében. 7명의 생존자를 살릴 수 있었던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비즈연대세티 rendőrkapitányság tájékoztatása alapján elhúzódó személyi kutatásra kell számítani. 현재 구조가 지연되고 있는데요. 테이에스 사카산 자일라나카 펠데리테시 다뉴
단 유부 강 전체에서 수색을 하고 있으며 Nemzeti veszélyhelyzeti központból látják el. Együttműködünk a szerb hatóságokkal is. Szerbia hiszen nem elképzelhetetlen, hogy katsi irago isszimnida. Rájuk is számítanunk kell az elkövetkezendő napokban. Apródo katsi hamnyokhagyisszimnida. Baleset helyszínén folytatott roncsfeltáró munkálatok szervezése Inyang 작업은 és irányítása tekintetében a belügyminiszter úr Hajdú János vezérőr nagyot a Hajdú János központ főigazgatóját jelölte ki a műveletek irányítására. Kügoe jelenleg nagyszabású műszaki előkészületek zajlanak annak érdekében, hogy a hajóroncsot minél előbb Inyang 작업은 fel tudjuk hozni. A daruk üzembe helyezése, gazdag palli, hal su ittorok, dolyoghagyasszimnida. És a nagy tömeget elbírni képes hevederek helyszínre szállítása zajlik, illetve részben megtörtént. A cél tehát az, csője bukpionen, szeretném biztosítani miniszter asszonyt, végül csangandó, hogy alljodrimnyida, roncsot minél előbb kiemeljük, és simmoram, hableányonen, rekett Teduruk eltűnt Cél Palli személyeket is körülülik amja és őket is felhozzuk. Silcsongzsádó ugyanakkor el kell mondanunk azt, hogy a körülmények teljes mértékben ezen szélkítőzések sikere ellen dolgoznak. Rendkívül nehéz és veszélyes körülményekkel Hyundze domu viomago mentési felderítési viomán szangangézó résztvevő személyeknek szuszekhago ittimán tegnap a TEK koordinálásával már sor került búvármerülésre, azonban ezen merülés során a roncs megközelítése